어우 뭐야 왜 이렇게 울려? 어? 너무 시끄러. 어우 소리 높여. 어우. 야옹! 어, 태태가 불러 불러.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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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야! 신나는 지만이 호호호호. 아이 누구지? 오늘 올 사람이 없는데. 어여. 아이 나가요 나가요. 아유 나가요 나가요. 아이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누구신데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막 집에 들어와요? 아니 저는 여기 앞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요. 재개발권으로 때문에 왔어요. 재개발이요? 네 지금 근처의 집들은 다 재개발 동의하셨는데 여기만 동의하시면 됩니다. 오 재개발하면 저희한테 좋은 게 뭔데요? 일단 새로 재개발해서 만들어지는 집에 50% 할인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 50%요? 아이 그럼 대체 집이 얼만데요? 한번 어디 보자. 한 100억쯤? 100억? 아이 저희 집은 아이 50억이 없는데요?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보상금으로 무려 1,000만 원을 드립니다. 1,000만 원? 아 근데 저희 집이 1,000만 원보다 좀 비싼데. 아무튼 재개발하면 좋은 혜택이 많으니까 여기에 사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아이 그냥 가세요 가. 재개발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빨리 나가요 나가 나가. 진짜? 나가. 나? 어쩌지? 이게면 내 가족네들만 이제 동의하면 끝나는데 말이지. 만약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없는데 어쩌지? 그런 거라면 우리에게 맡기시라. 너희들은 우리들로 말하자면 이웃간 싸움으로 결국 이사를 가게 만들어버리는 귀염둥이 갑초 먹쟁이 악당 성당. 그래 너네들이 있었지? 호호호호 그래 그래 우리들한테 맡기면 그런 가족집 하루만에 성으로 이사를 가게 해버릴 수 있지. 그래 그래 너희들만 믿고 있겠다. 일처리가 끝나면 바로 입금해주지. 일처리는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유 설거지 끝났고. 에이 여보. 어. 여기 혹시 재개발 된다고 하던데 뭐 들은 거 없어요? 응? 아 그거. 아 우리 동네 건물을 다 부셔버리고 아주 새 건물 주상복권 건물이 우리 마을에 딱 들어선다는 거야. 아 근데 그거 완전 사기더라고. 절대 우리 집에 와서 사인하러 가면은 절대 해주지 마. 아니 안 그래도 아침에 부동산에서 사람이 와서 재개발 동의해달라고 사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사인해준 건 아니겠지? 아이 그럼요. 우리 집 놔두고 어디를 가요? 절대 못 가지. 아이 그럼 그럼 우리 집이 최고지. 그치 리아야? 요루야? 우리 집이 최고지. 맞아 우리 집에 수맥이 흐르나봐. 매번 똥이 너무 잘 나오는 거 있지? 그래 똥이나 먹어. 뭐야 뭐 이 시간에 누구야? 여보 혹시 또 사인해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올 사람이 없는데 계속 오잖아. 뭐? 또 와? 안 되겠네 이거. 안 되겠다 애들아, 그 사람 사인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똥을 던져버리자. 어? 오, 좋은 생각이야. 리아야, 요리야, 소금도 던져. 안녕하세요. 이 수상한 사람들은 뭐야? 아, 우리는 절대 재개발사에 못합니다. 우리 집은 우리가 지킬 거예요. 아, 저희는 옆집에 이사 온 사람들인데, 아,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 재개발 뭐 그런 거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어? 뭐 그러고 보니까 재개발 부동산 아저씨가 아닌데요, 여보? 어, 그러게. 누구시지? 잘 부탁드립니다. 옆집에서 왔습니다. 아, 옆집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구나. 아, 그럼 오늘부터 이웃이네요. 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잘 부탁드려요. 어, 잘 부탁드려요. 아, 저 애기 왜 저렇게 울어? 아, 이 녀석 내 주먹 맛을 보면 주먹이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이 녀석. 아이, 리아야, 갓난 애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아유, 리아야, 조용히 해. 어? 아이, 저희가 애기가 갓난 애기라서, 아이, 조금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려요. 그럼요. 저희도 애들 다 키워봤는데 그 마음 잘 알죠. 아, 애기가 참 이쁘네요. 호호,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가볼 테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우와, 아빠, 접지 마. 좋죠. 아유, 옆집에 새로운 가족 이사 왔나 봐. 애기가 참 시끄러운 거 빼고는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여보, 근데 있잖아요. 응? 아니, 아무래도 옆집에 사람도 이사하고 재개발은 취소된 것 같아요. 그러게. 정말 재개발이 취소됐나 봐. 이사도 오고 말이야. 시끄러워. 안 되겠어. 이번엔 진짜 내가 말로 좀 해결하고 와야겠어. 알리아야, 그러지 마. 너네도 어렸을 때 저렇게 울 때가 있었단다. 우리가 너그러운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자구나. 그러면 봐주도록 하지. 그래도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애기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심하게 울면은 금방 지칠 거야. 한 30분 정도만 그냥 기다려봐. 살려줘. 피가,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 내 귀가 먹고 있어요. 엄마, 30분 정도면 지칠 거라네. 내가 뭘 하겠어. 안 되겠어. 이거는 정도가 너무 심하잖아. 아기가 어떻게 3시간 동안 울어? 3시간 동안. 아유, 안 되겠다. 내가 가서 한 소리 한 마디 하고 올게. 어? 어디 이사 온 첫날부터 이렇게 싸우기 싫었는데. 어여? 아이고, 잘한다. 아니, 저기요. 무슨 일이시죠? 아니, 저기 애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이제 잘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잠도 못 자겠고 쉬지도 못하겠어요. 맞아. 아니, 그러면 애를 때려서 못 울게 할까요? 그쪽 애들도 다 울면서 갔다면서요? 원래 이맘때쯤엔 애들은 뭐 울고불고 하는 거지. 우리 또 태티기가 또 힘이 좋아가지고 많이 우는 걸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맞아. 아니, 아줌마야 직원데
아니 그러면은 어? 저 마이크는 뭐예요? 마이크는 왜 우리 쪽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발성 연습도 할 수 있지 뭘 그럽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은 애기를 좀 재워주세요. 잘 때까지 안아준다거나 어? 밥을 준다거나 아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거는 뭐 그쪽 애들이 상관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 어? 뭐? 아줌마? 어 여보 비켜봐 태태가 나와 그때 처음 만났었던 그때 저 녀석을 없애버려야 됐었어. 어쨌든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알겠어요? 아이씨 가자 얘들아. 창문 닫아. 아 시끄러워 죽겠네. 조용히 해주시라고요. 물발 여보 아무래도 엄청난 가족이 이사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 뭐야? 아이 우리 집 왜 이렇게 울려? 뭐야 지진 난 것처럼 왜 이래? 여보 아무래도 옆집에 어 뭔가 하는 것 같아. 망치질이라도 하나 이 새벽 2시에. 아유 애들아 안 되겠다. 아이 뭐야 왜 이렇게 울려? 너무 시끄러. 어우 소리 높여. 어우 야오 태태가 불러 아니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을 못 차린다고요? 아니 뭐 그렇게 시끄러우시면은 뭐 이사를 가야 하시든가. 맞아. 저 얘기 말할 줄 알았어. 말 봐. 뭐야? 아이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유 들어가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용히 해. 아이 그러지 마. 여보 아무래도 그 재개발인가 그 무엇인가에 사인해야 될 것 같아.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대로는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할 판이야. 어쩌지? 아유 아무래도 안 되겠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도 똑같이 소음을 내서 복수하자. 아, 여보 근데 우리들 중에는 목청 큰 사람이 없는데. 아 그럴 땐 쥐라이몽에게 도움을 청해보는 건 어떨까? 오 자! 당신은 천재야. 바로 가자고. 그래 자! 쥐라이몽 도와줘. 쥐라이몽 무슨 일이에요? 가족들이 전부 나오고. 아니 옆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우리도 엄청 시끄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를 줘. 근데 이게 있긴 한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쩌지? 왜 그게 도대체 뭘까? 큰일 났어요 이제. 씩 나와 이 아줌마야! 어? 아니 이 사람들 어?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태가! 여전히 저 돼지 멱다는 소리는 여전하군.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다.
Oh, okay.